뭐 그냥 짜파게티예요. 내 사랑 짜파게티. 이 짜파게티를 다이어트 중에 살이 훨씬 덜 찌게 먹는 방법. 짜파게티 면사리를 대체해서요, 이 순탄 라면에 면사리를 넣어줄 거예요. 짜파게티는 라면 중에서도 칼로리와 탄수화물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칼로리 610칼로리 대 285칼로리, 탄수화물 100g 대 순탄수 20g입니다. 순탄라면에 면사리를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자, 그 사이에 물이 끓었어요. 과감하게 짜파게티 오픈해주시고요. 속에 있는 이 스프들만 건져주시고요. 이 친구는 과감하게 포기해주세요. 우린 다이어트 중이니까요. 순탄라면 면사리 넣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스프가 있는데요, 이 친구 잠시 보관해 주시고요. 우린 오늘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거니까 순탄라면 면사리만 좀 이용해 줘 볼게요. 순탄수는 약 18g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쭉 고기 후레이크 넣어 줄게요. 이 순탄라면은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식이섬유 가루로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요, 라면과 정말 비슷한 싱크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면발 체크해 주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면발에 익힘이 나왔다. 자, 그러면 불 꺼주시고 불을 따라 버려줄게요. 저는 살짝 물이 있는 게 좋거든요. 전 요 정도 물을 남겨줄 거예요. 자, 여기에 짜파게티 과립 스프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짜파게티 만능 소스를 넣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별지 언니도 이 짜파게티 과립 스프에 탄수화물과 칼로리를 정말 알고 싶은데요, 요것만 따로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짜파게티 만능 소스로 좀 유추를 해봤어요. 총 내용량 280g에 100g당 249칼로리, 탄수화물이 100g당 30g 정도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평균 1인분 라면 분량에 30에서 40g 정도의 만능 소스를 넣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탄수화물을 10g 정도 섭취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한 봉지가 대략 10g 정도가 되지 않을까? 탄수화물 10g 정도를 예상해 봅니다. 넣어줄게요. 저는 솔직히 짜파게티 만능 소스보다는 이 과리 스프가 훨씬 더 제가 좋아하는 짜파게티 맛이 나더라고요. 자, 잘 섞어주시고요. 저는 불을 켜서, 자, 짜파게티에 올리브 조미유 대신에 진짜 압착 올리브유를 한 큰술 정도 넣어줄게요. 뭐 그냥 짜파게티예요. 우와. 여기에 계란 후라이도 올려줄까봐요. 살이 덜 찌는 짜파게티.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와. 이거 뭐 말이 뭐예요? 와. 다이어트 할 때 그토록 먹고 싶었던 우리 짜파게티. 이게 면사리 하나만 바꿔도 훨씬 부담 없이 치팅할 수 있습니다. 치팅이라기에도 그래요. 순탄수가 한 30g 정도 지금 예상을 하는 식단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왜? 짜파게티와의 싱크로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진짜 조심스럽게 거의 100이라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짜파게티 진짜 그냥 짜파게티예요. 진짜 맛있어요. 잠깐 노른자를 살짝 터뜨려가지고 여기, 이야, 이거 또 반칙인데. 그럼 이게 또 부드러워지잖아요.
와, 고소와. 여기 노른자 보이시죠? 노른자에 또 이 위에 얹어. 얹어가지고. 야, 뭐. 짜파게티는 이것저것 넣으면 더 맛이 없는 것 같아요. 요거 자체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아, 김치. 김치랑도 먹어볼게요. 벌써 이렇게? 와, 진짜 맛있어. 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건 이거 짜파게티인데 짜파게티가 아닌 거죠? 맛은 근데 짜파게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 김치 한 번 더. 제가 오늘 이 짜파게티 편을 올리는 이유는 다음 주에 이 순탄라면 이제 공구를 하는데 공구에 앞서서 이게 진짜 좀 다양한 이렇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어. 제가 순탄라면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걸로 일반 라면을 계속 끓여 먹다가 자꾸 이렇게 응용 버전이 생겨나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어떡하지? 저는 과립 스프가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게 체감 느낌상인가? 싹싹 답이었어요. 다이어트 중에 식단을 하시다가 살 빼다가 짜파게티가 진짜 너무 먹고 싶다 할 때 막 참다 참다가 오리지널 짜파게티를 먹고 이렇게 입 터짐을 그걸로 하지 마시고 한 순탄수를 30g 정도에 맞추면서도 속세의 짜파게티를 맛있게 누릴 수 있다. 요거를 포인트 삼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살이 덜 찌는 짜파게티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절지 언니의 핵심은 짜파게티의 면을 순탄라면의 면사리로 대체해서 먹는 거였죠. 순탄라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제품 정보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영상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맛있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응원하는 절지 언니였습니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도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고맙습니다.